꽃피는 봄인 3월의 첫 연휴 이틀째를 맞아 부산 경남에는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매화꽃이 곳곳에서 활짝 핀 가운데 경남 거창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도심의 한 사찰. 경내 한 켠엔 나지막한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노란 산수유와 홍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성큼 찾아온 봄을 시샘하듯 추운 날씨가 돌아왔지만 상춘객들은 다시 겨울옷을 꺼내 입고 꽃구경에 나섰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는 매화꽃을 배경으로 추억 쌓기에 한창입니다. 매화나무가 높이가 낮아서 아이들이 바로 눈앞에서 매화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경남 양산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한낮에도 두툼한 모자에 귀마개로 중무장을 한 채 손님을 맞았습니다. 난로 옆에서 온몸을 녹여보지만 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발이 시렵고 그렇죠. 얼굴도 시렵고 많이 추워요. 추운 날씨에 영업도 힘들지만 손님이 줄어든 것은 더 힘이 듭니다. 토요일치고는 너무 없는 편이에요. 평일 수준밖에 안 돼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버리면 손님 많이 안 나오니까나. 3.1절 연휴 이튿날인 오늘 부산 경남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창원 영하 6.5도, 거창은 영하 9.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하 8.8도까지 내려간 함양을 비롯해 창원과 김해는 3월 1일 최저기온 최저극값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기온이 오른 뒤 연휴 다음 날인 모레 저녁 경남 서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5일에는 부산 경남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부산 경남에서 야권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큰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여야의 막바지 후보 공천 작업은 휴일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성문 후보와 노정현 진보당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에서 야권의 힘을 모아 본선 경쟁력을 최대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 갈수록 쇠퇴하는 부산의 제도약을 위해서 부산의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이끌겠습니다. 민주개혁 진보연합은 선거를 통해 현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퇴행을 바로잡는 민의를 모으기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경남에서는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에서 야권 단일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성문 민주당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단일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영국 녹색정의당 후보는 아직 단일화 논의는 없었지만 중앙당 결정을 따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창원 성산구에서는 최근 세 차례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고 노회찬 전 의원, 여영국 전 의원, 강기훈 현 의원이 돌아가면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야권 단일화 여부가 크게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 동래 지역구 후보로 서지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선정했습니다. 또 창원의창에서는 김종량 전 인터폴 총재와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경선을, 김해갑에서는 권통일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김정권 전 국회의원, 박성호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의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는 부산 북을 선거구에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단수공천해 북갑 전재수 의원, 강서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출마로 정리됐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경남 김해시가 올해 전국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비지땀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주 경기장도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0월 치러질 전국체육대회의 주 경기장인 김해종합운동장입니다. 기초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웅장한 외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붕 철골 공사와 관람석 설치 작업이 시작됐고 대회 기간 불을 밝힐 성화대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1%, 4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고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으로 전 국민들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들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 관광 유통단지에 건설 중인 김해 롯데호텔입니다. 워터파크 바로 옆 관광 요충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등 올해 대형 이벤트로 김해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은 오는 8월 준공한 뒤 전국체전 개막 한 달 전인 9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상 8층 250객실 규모의 가족형 호텔로 8층까지 기본 골조 공사가 막바지입니다. 전국체전 대회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회에 응원을 오시는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편안히 묵을 수 있는 가족형 호텔 테마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는 시설 준비와 함께 개폐회식 선수단 임시 주차장과 교통통제 방안 등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 일정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동시 개최로 김해 방문의 해를 선포한 김해시의 손님 맞이 준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주민이 화상을 입었고 3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12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소방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남도가 올해부터 마비성 폐류 독소와 노로바이러스를 직접 조사합니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전국 폐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남에서 폐류 독소와 노로바이러스를 직접 조사하면서 검사 시간이 단축돼 출하 시기 조절이 쉬워진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마비성 폐류 독소 검사는 1월부터 시작했으며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연말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남 창원의 상남 한마음병원이 오늘 개원했습니다.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창원 한마음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상남 한마음병원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모두 8개과 262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상남 한마음병원 개원식에는 박인성 병원장과 함께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하충식 의장, 최경화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짧지만 매서웠던 꽃샘 추위가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의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부산은 4도에서 출발하며 오늘보다 9도가량이나 훌쩍 올라서겠고 한낮에도 12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서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 이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졌던 내륙은 내일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1도, 통영은 3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밀양과 거제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4도, 김해는 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물결은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경남 서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에 부산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